안녕하세요. 이제 다림에서 그 하이브리드 클래스, 뭐 스마트 교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이 설치가 이제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요 방을 이렇게 좀 모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이 스크린에다 프로젝터나 LED로 만드는, 뭐 요즘 뭐 XR 스튜디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느낌을 하죠. 디지털 파사드를 다림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파사드로 해서 교실의 그 느낌이 달리 가는 학교를 만들자. 이것이 또 이제 새로 올해 저희가 만든 방식들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대형 스크린, 그 LED 또뭐 98인치, 요즘은 110인치까지도 또그 비디오 월이라고 해서 뭐 테레비를 여러 개 달아서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그동안에 이제 사용되어져 왔는데, 지금 대략 트렌드는 이제 대형 TV, 예, 뭐 아마 내년에는 이제 LG OLED 같은 뭐 QLED 이런 그 아주 그고 컨트라스트가 이제 지금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더 멋있게 돼서 이제 LED가 아니라 QLED로 가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돼서, 지금 대략 교실에 이제 전자지판 하나, 또 프로젝터로 좀큰 스크린, 이제 전자지판은 아무래도 100인치가 거의 뭐 고가로 돼 있죠. 이제 그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그 전자지판에 100인치의 테레비 기술, 요거는 아직은 그 LCD 패널을 쓰는 가격이지, 지금 그 QLED, OLED 같이 아주 그 선명한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아닌데, 그거에 이제 그 밑에 단계가 LED,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광판 LED로 해서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높고 깔끔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 가격도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대형 뭐 130인치, 150인치를 그 HD급 1920, 2080에서 뭐 2m 높이에 4m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에서는 이 제품들 전부 다 직접 제작해서 여기다가 이제 터치도 넣고 카메라 센서도 넣어서, 대형일 때는 뭐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크맨 이렇게 넣으면서 그래도 이제 터치는 해야 되죠. 손으로 이렇게 그렇게 할수 있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두 개의 스크린, 여기는 이제 좀 작은 TV, 여기는 이제 큰 LED 들을 가지고 하는 방법, 이제 LED로 가는 것이 가장 현재 예, 합리적이다. 이제 내년도, 후년도 QLED 같은 게 되면 더이 벽을 완전히 엑사스, 전부 이제 LED로 벽을 만드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교실에는, 이쪽 교실에는 선생님이 이제 뒤에를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도, 학생들이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하더라도 저절로 합성이 된게 여기 녹화되거나 또 LMS로 올라가거나 이제 옆 교실로 가는, 이것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래스. 왜냐하면 이제 뭐 카이스트에서 일찍 시작된 거지만은, 그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머플러를 풀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 교실의 형태, 교실은 이제 앞으로는 그 원격과 시 공간, 나중에도 봐도 되고 그때 봐도 되는데, 인터랙티브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강의라는 그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촬영할 때 그냥 파워포인트가 촬영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LMS 올려서 보면 되는 거니까, 교실에서도 인클래스 LMS로 하면 된다. 뭐 구글 클래스, 네이버 스튜디오 같은 걸 쓰면 다 되니까요. 그 개념의 디지털 트랜스폼된 교실이 됐을 때, 현재 교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추세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파사드를 이쁘게 하면서 인테리어, 왜냐면 대화의 공간이지 강의 공간보다는 대화의 공간이 더 많이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되, 그래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대형 스크린을 넣는다. 대략 두개 이상이 들어간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대중화된 전자칠판, 또 하나는 대형 스크린에, 이걸 프로젝터로 하는 방법과 LED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LED로 오히려 이제 그 가격이 그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림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트래킹이죠. 여기다 이제 트래킹 카메라도 이제 대중화, 옛날에 500만 원, 뭐 700만 원, 4K가 지금 2, 300 이내에 떨어지는 걸로 되니까 트래킹 시켜 선생님이 움직이는데, 트래킹으로 찍어 놓은 거를 그냥 녹화만 해서는 아주 부족한 게 많죠. 그러니까 다림에서는 AI 합성된 AI 트래킹에 다시 지금 제가 하듯이 선생님이 움직여도 여기에 있는 거죠. 있고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교실에서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과 선생님과 칠판에 놓는 이런 그 스마트 교실이 옆방에도 또 LMS에도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이게 되는 방식인데 이것이 전부 자동화가 된다. 다림이 지금 조금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크로마키 없는 교실, 다림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 트래킹도 트래킹 카메라 아닌 것에서도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앞에 이제 프로젝트 사이만 움직이시니까 그때는 다 이 트래킹 되는데 카메라 영역 밖으로 나가면 따라가야 되죠. 그때는 이제 이 4K 트래킹 카메라. 4K가 왜 되느냐. 때로는 선생님 크게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때 줌이 돼도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 다림에서는 선생님과 칠판이 함께 가상의 그래픽에서 나오는 이런 방식. 지금 이제 그런 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강의해도 이렇게 칠판, 여기다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이렇게 합성돼서 나가게 또 되고 또 동시에 이제 다른 교실의 학생이 여기 보여서 간데 이걸 아이보드라고 그래서 요새 뭐 75인치 이런 거 쌉니다. 테레비 달고 앞에 전자칠판을 가운데 넣는 이렇게 해서 한 교실을 그냥 공사 없이 꾸밀 수 있게 또 이제 제공하는 형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그 제안서에 보니까 이제 비디오를 55인치 4개를 써서 하는데 뭐 옛날 이런 방식도 있었죠. 이제 그 또 86인치 이렇게 이제 교실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는데 지금 LED로 할 때나 또 이렇게 비디오 월로 할 때나 혹은 그 전자칠판 110인치로 하는 거는 가격이 대략 한 1,000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추천은 LED로 가는 거 또 그냥 뭐 전자칠판 크게 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가 요 LED로 한 거에 전자칠판 터치까지 넣어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 하이브리드 교실을 그 해나가는데 이제 트래킹 카메라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뭐 열링크라 그래서 화상이 쪽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인공지능 트래킹을 써서 4K로 하면 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탁도 이제는 이제 다림의 아이스탠드 아이 데스크 같은 이런 걸로 하면 다 되게 이제 만들어서 교실의 컨셉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 방식들을 지금 제안해서 교실 안에 이제 뒤에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의하면 뒤를 보면 좋으니까 이제 이런 방식들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데 이거를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그 아이렉턴이라는 거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작은 공간에서 이 렉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크게 하는 걸 여기서 다 연결되게 되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고 책상 같은 것도 좀 이쁘게 해서 뭐 오디오, 비디오를 다 넣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것이 미래 교실, 즉 여기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서 전 세계 어디랑도 수업이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저희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대략의 2024년도 교실들은 다 이것이 기본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림에서는 여기에 들어간 모든 판넬, 프로젝터, 스크린, 파사드까지를 다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이제 몇 개 그 교실을 저희가 실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에 아마 상당히 많은 교실들이 다림 방식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그 미래 교실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에 한번 기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짧게 다림에서 하는 교실 이제 그 동안에 스튜디오의 걸 많이 했다면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특허 특히 그 텔레 프레젠테이션 특허도 이제 저희가 어제 나와서 텔레라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를 절로 하이브리드의 개념이 이제 교실 안과 밖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제 교실은 이 스마트 세상에서는 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강의. 강의는 다 이제 비디오로 하는 것이 더 현장에서 하는 것은 나을 수 있다. 현장에서 하는 강의는 더 나은 비디오로 가상 기술로 합성돼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강의가 그 디지털 도메인, LMS다 이런 데 간다면은 앞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그 공간은 학생이 공부한 것을 체크하고 선생님한테 학생들에게 자랑도 하고, 컨퍼메이션도 하고, 또 그것을 선생님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만나야만 되는 공간으로의 교실의 변화가 있을 거로 저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여러분에게 다름이 지금 바삐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요즘 이제 그 많은 내용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